중구 종이 공예. 종이 한 장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오래된 종이 공예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정교하고 우아한 양주 기법, 거칠고 간절한 안사이 본격,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광활한 정원 대지에서 다양한 종이 공예 파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이 공예는 가위로 종이를 잘라 수천 가지 변화무쌍한 도안을 만들어내는 공예입니다. 일찍 춘추 전국 시대에는 펑친 조각 기법이 공예품 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이 공예는 제치수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전나는 바에 의하면 한 나라 시기 한 서생이 법자를 쓰자 부인이 그 글자를 오려내는데 이것이 종이 공예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북조 단화 종이 공예는 입증이 가능한 가장 최초의 종이 공예 형태입니다. 기하형 단화 외에 말, 원숭이와 같은 대칭 도안도 제작하는데 간결한 가위질을 통해 민족적 특색이 짙은 풍격을 오려냅니다. 기술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종이 공예는 단색과 다색의 구분이 생겼으며 문양도 인물, 새와 짐승, 산수 등 여러 종류로 발전하였습니다. 종이 공예에는 사랑질의 삶의 낙과 아름다운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교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잉어 도안을 보세요. 바로 천년 동안 전해져온 축부, 연령유여가 아닙니까? 빨간색 종이 한 장과 가위 하나로 잘라는 것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 백성들의 근면과 지혜입니다. 어서 종이와 가위를 들고 여러분들만의 종이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